아, 또 표정 왜 이리 안 좋아요, 또. 아, 이거 댓글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. 아니, 나 얼마 전에 그 브롤스타즈 요즘 또 계속 올리고 있잖아. 야,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못하냐? 네. 트로피 얼만데요? 트로피 만개 넘었어. 만개 별로 잘하는 거 아니지 않나? 아니, 그렇게라도 나 순식간에 지금 급상승했다고. 야, 너 그리고 그 팽이랑 레리 앤 로리, 그 다음에 겜델리우스 다 쓸어버려. 했다 그러면 기본 5연승 이상이야. 근데 이거 보니까 스파빠리니, 파이퍼빠리니, 뭐. 맞는 말만 하네. 아니 나는 뭐 에임이 안 좋고 뭐 그치. 실력이 없다. 아니 그치. 근데 어떻게 이 정도를 못한다고? 양심이 어딨지? 아 근데 형님 했던 거는 너무 전부 다 1티어였고 잘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어요. 아 티어 리스트 한번 쳐보세요 그럼 네이버에. 티어 리스트? 네. 브롤스타즈 티어 리스트 이런 게 있어? 1티어? 매우 강력한 브롤러, 성능이 지나치게 좋은 브롤러. 첼리, 파이퍼 이거 내가 한거 아니잖아. 레리, 로리, 팽, 코델리우스. 아, 다 있네, 여기! 아니, 내가 했던 게 전부 다 1티어긴 1티어네? 그래, 다 나와있네, 딱! 그래서 캐릭빨이라고 그러는구나. 맞아요. 야, 그러면, 내가 지금 여기서 최하로 갈게. 2티어에서 쭉쭉 내려. 2티어, 3티어, 3.5티어도 있어. 무난하지만 애매한. 이것도 안 해. 4티어, 5티어, 어? 5티어가 최하다. 성능이 나쁜 브롤러. 프랭크, 버그, 서지. 어? 이거 난 내가 아는 건데? 프랭크는 그거잖아. 프랑켄슈타인 닮아가지고, 퐁! 하고, 궁 쓰면은. 팍! 하면서 그냥 다 기절시켜버리고. 초창기 이걸로 난 날아다녔어. 못 본 것 같은데. 아, 그럼 써지! 이거잖아. 업그레이드! 뻥! 업그레이드! 뻥! 호우에요? 뻥! 하면은 막 겁나 세지는 거. 뭐, 설명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. 아니, 맞아. 버그는 그거 아니야? 아우! 아우, 흉해! 아우, 흉해! 지렁이 더그잖아. 아니까? 근데 뭐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 골라서 한번 이겨보세요. 근데 솔직히 더그는 내가 해본 적이 거 없거든? 예. 서지나 뭐 프랭크 정도만 걸려도 뭐 실력 오늘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형 그러면 한 5연승 정도 가능하시겠네요. 10연승 할게. 10연승이요? 어, 10연승 할게. 진짜 진심으로? 어 나 이거 한다니까? 그냥 요 중에 뭐 하나 골라가지고 10연승 가볼게. 5티어로. 뭐 못하면 어떡할 건데? 아 못하면 내가 캐릭빨인 거 인정할게. 인정하십니까 그럼 진짜? 어, 오케이. 바로 한다. 오케이. 자 준비됐습니다. 이제 저를 증명할 시간. 프랭크 더그 서지 여기서 걸린 녀석으로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프랭크가 제일 익숙하긴 합니다. 사실 더그도 그렇고 서지도 그렇고 프랭크도 그렇고 제가 많이 안 하긴 했네요. 하지만 뭐 이 기본기가 또 있으니까 더그만 안 걸립니다. 더그는 진짜 모르겠어. 갈게요. 3, 2, 1. 제발 더그만 이어라. 제발 더그만 이어라. 제발 제발 제발. 저 그지 같은데? 더그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 지렁이거든요? 와 레벨 1이다 뭔가 쓰기가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일단 올려주겠습니다. 올려 일단 올려. 얘를 이거 올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. 와 돈 겁나 많이 썼네 진짜. PP 모아놓은 거 다 썼네. 자 잠깐만 얘는 스킨은 있냐? 야 그나마 이거는 이쁘다. 그냥 지렁이로는 못하겠어요. 제가 좀 약간 애벌레 종류 극혐하거든요? 요건 하나 살게. 요 정도는 입혀놔야 그나마 할 수는 있겠다. 와 하필 더그가 걸리냐. 얘를 근데 내가 기술 같은 건 잘 모르겠단 말이야. 야 보자. 더블 소세지. 다음 일반 공격이 아군을 치유하기만 하는 대신 치유량이 2배가 됩니다. 아 약간 힐러네. 다음 일반 공격이 적을 공격하기만 하는 대신 피해량이 2배가 된다고요? 공격이 원래 동시에 되는 거구나. 아 그럼 얘가 궁극 쪽으로 가자. 나는 궁극이 좋으니까. 오케이. 근데 잠깐만 그냥 가면 안 되는 게 내가 얘 궁도 몰라. 일단 체험 한번 해볼게. 이게 뭐길래 5티어인데 5티어라도 뭐 도로 다 똑같지 뭐. 자 지렁이 아닙니다. 드래곤입니다. 일단 평타 공격 한번 볼게요. 예? 아 그래도 뭐 동시에 다이긴 해. 동시에 다이긴 하고 얘 가젯을 쓰면 공격력 2배야?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자 궁이 뭘까 얘? 오 사거리 길다. 궁 한번 날려볼게. 샷. 내 PP랑 코인. 내 PP랑 코인! 효과를 받은 브롤러가 처치되면 잠시 후 100%의 HP를 가지고 부활합니다. 한마디로 다시 부활권 주는 거네. 나한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? 자 죽기 전에 딱 써버리면 마크가 있을 때 죽잖아요? 아 부활. 아... 자 그리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랬어. 게다가 난 드래곤이니까. 자 지금 5연승 기록이긴 한데 이거 빼고 그러니까 총 15연승 하면 되는 거지? 왠지 얘가 좋은 거는 하이스트 괜찮을 것 같아. 한번 가볼게. 자 캐릭발이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 돼 브리가. 자 차려. 왠지 이거 금고 붙은데 또 데미지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와봐라 덤벼봐라. 근데 잠깐만 랭크가 낮아서 또 AI가 매칭 될 수도 있잖아. 어 맞네 AI 매칭이네. 이게 랭크가 10 이상 돼야 AI 매칭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. 네, 뭐 일단 이거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.
자 여러분 드디어 랭크 10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매칭이 다 돼가지고 16연승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 아니겠습니까? 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왔거든? 이거는 우리 편한테 붙어서 힐 좀 써주는 거 요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간다 자 덕 같은 경우는 이게 팀원들 따라다니면서 이게 힐 주는 게 좀 중요한 거 같고 왜 오냐 왜 오냐 왜 오냐 어어 저게 붙어? 오케이 두 배 데미지 저게 붙어 죽은 거야 우리한테도 힐이 되나? 아 안 되네 레리한테만 되네요 두 배 데미지 아 불은 들어오면 넌 두 배야 이게 은근히 범위는 작지만 데미지가 세다고요 아 이게 자꾸 더 든든하긴 해 힘에 든든한 버팀목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쓸만해요 어 쇼다운 듀오 이제 사람들끼리 한번 펼치는 요걸 한번 가봅시다 아스리님 제가 힐 무조건 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오케이? 힐 체크 완료 두 배 뽕 가운데 모음 오히려 니들이 야야야야야 힐 줄게 다스리 힐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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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둘 다 너무 근접이라 그래. 이게 조합이 너무 안 좋았어. 진짜 인정? 다시 갈게. 원거리 조합 한번 가자. 누구냐 얘? 얘 이름 뭐더라? 아 얘 그거네. 아 얘 이름 뭐더라? 아, 근데 왜 안 움직여? 두 맨데 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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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할 수 없고. 저기요. 저기요? 아, 야, 움직여야지! 뭐 하는 거야? 죽잖아!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! 두 배? 쿵, 쿵. 오케이. 나이스. 많이 먹었다. 아, 많이 먹었다. 야, 이게 안 보이는 데서는 얘가 좀 사기급이긴 해. 여기 오면은 바로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나 부활 가능? 나 부활되거든? 이건 몰랐지. 두 배인데, 두 배인데. 두 배 데미지 좋았고요. 쟤들 하나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비워볼만 합니다. 밑으로 살짝 빠져서. 아, 거품 없어지나? 아, 좋다니까? 아니, 할만하네. 지금 보니까. 아, 마지막으로 하이스트 한번 땡겨볼까? 자. 안 죽어, 걱정하지 마. 내 힐 주잖아, 힐 주잖아, 힐 주잖아. 미안해요. 두 배 데미지 꽝! 꽝! 이거지 이거지. 두 배 데미지 맞죠? 방금 두 배 데미지. 내가 꿈틀대는 지령이라고 생각하고 겁 없이 붙었다간 안 볼 것이야. 어, 갈게. 오 폭주 기관차 뭐야? 아 이제 고설리네 이거. 왜 기관차 놀이를 하고 있어? 야 뿡! 나도 때릴게 나도 때릴게. 구할 건 두 배 데미지 꿍. 아 깨비. 하지만 난 다시 살아났지. 이거지 속았지. 몰랐을 거다. 두 배 데미지. 아 아깝네. 어 근데 확실히 나쁘지 않은데? 물론 스타 플레이어는 참고로 지금까지 하면서 거의 한 번도 못 먹은 거 같아. 자 뭐 여러분들 댓글에서 자꾸 뭐 캐릭빨이라 뭐 하긴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. 근데 5티어 브로라도 해보니까 오히려 이르골로 하면 실력 상승하기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팀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? 요거는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 들어가면 진짜 끝내주겠는데요?